첫 번째 게임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리시브 길었습니다. 박규현의 서비스 짧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죠. 짧게 보냈습니다. 자, 하지만 왼손으로 같은 기술을 구사하더라도 공이 굉장히 묵직하고 무거운 느낌들은 확실히 있습니다. 네. 자, 드라이브 결국은 타. 오. 자, 이번에는 탑스핀이 자, 바나필릭 가져가 봤는 선수네요. 저는 굉장히 장신 선수여서 큰 플레이드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플레이드 맞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있거든요. 5볼 강하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한 점 뒤져있는 김병현 한영섭입니다. 자, 이번에는 넘어가지 못합니다. 잡아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책이 좀 많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자, 다시 한번 김병현 선수 오준성의 서비스 좋죠. 자, 이번에도 백핸드가 그대로 나오고 있죠. 한영섭의 서비스. 자, 짧게 건네는 과정에서 결국은 좋은 모습이네요. 네. 점수는 10대5. 게임 포인트 미래의 셋 서비스 렛. 그렇죠. 자, 이번에는 길었어요. 이렇게 되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탑스핀이 자격 컬도 잘해주고 있네요. 네, 선제 능력이라든지 이런 능력들이죠. 네. 자, 이번에도 노리면서 직선 점수 2점 앞서고 있는 미래셋. 자, 이번에는 탑스핀이 조금은 길었습니다. 스코어 2대1. 강한 탑스핀 득점으로 이어지 피는 못 속이나요 또 이게? 마치 계속해서 이 프로리그 뛰었던 것처럼 맞습니다. 긴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약간 한영섬의 서비스 대각선 다시 한번 직선 하지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스코어는 4대2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도 백핸드로 스코어 5대2. 자, 네트 맞죠. 자, 기습적으로 일단 박규현 선수가 중요하지만 약간의 아기자기한 자기 능력들을 보여주는 모습도 좋습니다. 자, 이번에도 탑스핀이 벗어 자, 이번에도 범실 뒤에서 지금 김병현 한영섬 선수가 조금은 끈기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꼭 승리를 주의를 주는 것으로 끝난 것 같죠? 아닙니다. 폴트를 줬습니다. 지금 폴트를 줬고요. 첫 번째 게임 때 주의를 한번 줬었어요. 네. 여전히 매치 포인트는 미래에셋증권. 자, 서비스 득점 이렇게 되면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